정말 멋있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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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점프는 너무 안돼아 그래? 안녕하세요, 우브라더스가 경기도 연천 제인폭포에 다녀왔습니다. 제인폭포는 포천의 비둘기남 폭포와 같이 용암 분출 후 형성된 현무암 협곡에 생긴 폭포입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했으나 주상절리 등 지질학적 중요성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 개장한 구름다리 전망대에서는 폭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유리가 투명하지 않아 바닥 아래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제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대. 그런데 그 제인이라는 아저씨는 외줄타기를 잘했대. 외줄타기, 줄타기 있잖아. 그래서 그 줄타기를 하는데 안해를 걸고 줄타기를 하는데 이제 줄을 너무 잘 타자 다른 사람이 시기해서 그 줄을 끊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아저씨가? 줄 아래로 떨어졌겠지. 그래서 줄 아래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대. 그래서 이 폭포 이름을 제인폭포라고 부르게 되었대. 땅으로 따라 흐르던 용암이 제인폭포 쪽으로 쑥 들어와서 이렇게 생겼대. 자, 옛날에 이렇게 한탄강이 흐르고 있었대. 그치? 근데 이제 여기로 뭐가 흘렀어? 뜨거운. 아니, 뜨거운 용암. 용암이 흘렀지. 근데 용암이 물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 식어서 굳었지. 그게 무슨 돌이야? 현무암. 현무암이고 여기 이렇게 흐르던 물이 높은 데서 이제 떨어지게 됐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뭐라고 부르지?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은? 폭포. 그래서 무슨 폭포라고? 제인폭포. 장마철이 지난 뒤에는 수량이 많아져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물줄기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선우야, 여기 폭포는 어땠어? 똥 같았어?